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대로 총선을 하면은 우리가 필패한다. 민주당 최대 여러분들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인 더 미래의 그런 토론회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보면서 이대로 총선을 하면 필패다. 민주당 걱정. 제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아니 저 사람들 걱정도 팔자다. 그런 여러분들 부분이 떠오르고 다른 하나는 저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국힘당하고 대통령이죠.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은 오늘자 대부분 신문이 다뤘습니다. 민주당 이대로는 총선 필패. 민주당이 아마 초선 의원 모임일 겁니다. 더 미래 토론에서 비판이 분물듯이 나왔다. 도덕성 추락 활용정점 찍어 내로남불 이미지 더 강해져 MZ세대 실망감 확산 우려. 이게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질 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6억 코인 논란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5월 10일 최대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긴급 토론회를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남국 사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MZ세대의 영리를 건드린 리스크로 작용할 때는 숨들을 쏟아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진짜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걱정도 팔자네. 어이 민주의원들 엄살 그만 부려. 당신들 다 알잖아. 이런 이야기가 그냥 툭 튀어나오거든요. 아니 당신들 뻔히 알면서 뭘 그렇게 엄살을 부려. 당신들 대한민국 공직선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잖아. 모르면 공병호 TV를 보든지 아니 모르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좀 읽어봐. 에? 사람만 만나고 다니지 말고 이거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 김남국이 때문에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다. 나한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자들이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런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합니까?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게 2024년도 4월 5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니까 지금 이번에 된 것 가운데서 다섯 군데에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름들 당선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당 텃밭에서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당선. 다음 발 여러분들 강남 총선도 어렵다. 이준석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관위 일명 뭐죠? 대변인. 다음에는 선관위가 이준석이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역하는데 왜 안 붙여줍니까? 울산 남구 나에서 어떤 규칙이 찾아졌습니까? 국힘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더불당 여러분들 득표수에서 뭐가 찾아졌습니까? 표를 이동시킨 득표수를 증감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 이름 찾아진 거 아닙니까? 국힘당 국회의원한테서 100장당 15장 15%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먹어치우는 그 규칙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득표수에서 이런 규칙이 찾아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학적 관계식이라는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그게 관찰된 거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관찰된 겁니까? 윤석열 정부 밑에서 뭡니까? 이렇게 15%나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뭘 걱정을 해요. 2024년 총선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경북 포항 나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5%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185표를 빼앗아 가지고 뭘 걱정입니까? 윤석열이 밑에서 다 이런 표를 그냥 조작하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이거는 엄숙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 축적된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뭡니까 민주당의 총선 필패 이런 우려 걱정 걱정할 거 없다. 야 김남국 사건 같은 것이 100개 1000개 생기더라도 예?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표를 만들잖아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 달 전이잖아요.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 이렇게 표를 만들어도 검찰이 났습니까? 감사원이 났습니까? 대통령이 입 한번 뻥긋합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대로 총선 필패? 웃기는 소리다 이야기죠. 걱정도 팔자죠. 여러분 이게 울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민주노총만 밀면 다 당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35% 빼앗은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반기름들 해가지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뻥을 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름 찾아낸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가지고 누구 한께 옮겨줬습니까? 민주노통이 열렬하게 지지한 청창수 후보한테 이름 넘겨가지고 얼마를 빼앗은 겁니까? 중구에서 2532표를 빼앗고 남구에서 3,868표를 빼앗고 동구에서 1,390표를 빼앗고 북구에서 1,785표를 빼앗고 울주군에 2,405표를 빼앗아 이런 그걸 고스란히 뭡니까? 예?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 빼앗아가 여러분들 뭐죠? 플러스를 해줬으니까 두 배를 하니까 빼앗긴 표가 이런 두 배가 다 나오네요. 예? 2만 표 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무슨 수로 김주홍이 이깁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이 짓을 여러분 이번만 했습니까? 예? 윤석열이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이랬던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보면서 조작한 겁니다. 5% 5% 5% 10% 5%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조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윤석열이 이러면 절대 수사 못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언급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조작한 겁니다. 이 짓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 짓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 짓을 언제 하겠습니까? 공천 잘함 국힘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예? 저는 뭐 그냥 보면은 예? 가면 무도의 한은 같대요. 지금 국정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 짓을 여러분 2024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언제 한 겁니까? 이게. 예? 이게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김남국 안산시 단원구을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양주시 을에는 동이 4개고 투표수가 49개인데 49개 투표수에서 모두 다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왜?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에. 49대 0, 46대 0, 50대 6, 48대 0, 35대 0 이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49군데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하고 미래통합당 후보 모두 49개 다 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투표를 전산 조작을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졌으니까. 그다음 보면 이름 더 좋습니다. 예, 이건 누굽니까? 심상정 이름 출마했던 고양시가 심상정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 더불어민주당한테 누굽니까? 동지지 않습니까? 친구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손 대릴 수 있겠습니까? 손 안 대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 심상정이 10군데서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심상정은 특별지구인 겁니다. 심상정은 절대 사전투표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갑은 그냥 심상정과 함께 그냥 영원히 그냥 이기도록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안산 상록구 갑 50대 제로 안산 단원구 갑 47대 제로 시흥 시흘 이름 59대 제로입니다. 심상정이만 이러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안산 상록구 갑 안산 단원구 갑
투표수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손을 대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 200석 한다고? 응? 300석 이름 차지한다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9개 동 68개 이름 투표소에 다 이름도 손을 대가지고 이기도록 만든 겁니다. 이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지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김남국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 여러분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가 당선 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박순자가 이긴 선거를 다 표를 이동해가 이쪽은 차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항상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이쪽은 항상 만들을 마이너스를 만들어줘가지고 김남국이는 뭐죠? 40군데 다 이기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박순자가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이 92.3표밖에 뭐 박순자가 당일투표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박순자가 100표를 얻을 때 관내에서 145표를 얻도록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만들어줬잖아요. 관내 사전투표는 161표를 얻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박순자가 당일투표에서 대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누구죠? 김남국이 여러분들 대승하도록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산 단원구 을에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서 로스쿨 1기인 김남국이 37살인가 여러분들 금배지를 단 겁니다. 그래도 지금 코인 투자 때문에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데 뭐 이런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선거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좀 속으로 쓰면 구라입니다. 구라. 아니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야기죠. 선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엊그제 실시됐던 2020년 4.15 보궐선거도 다 원하는 데마다 뭡니까? 조작값 집어넣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생각해봐라. 양심들이 있으면은 구라치지 말고 걱정도 팔자 아니냐 이야기에 뭘 걱정을 하냐 이야기죠. 다 만들면 되는데 다 만들잖아. 윤석열이 밑에서 이러면 다 만드는데 뭐 뭘 걱정을 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35%나 조작을 하냐 이야기죠. 민주노총 당국자께서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에서 득표수가 이동한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그까지 갈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드물 거니까. 작업하는 친구들이랑 기계적으로 뭡니까? 위에서 오다가 어이 35% 조작, 어이 15% 조작, 어이 25% 조작하면 그대로 그냥 전산프로그램 돌려 돌릴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졌을 때 숫자가 뭐 얼마만큼 여러분들 위험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란 게 대부분 경제학을 비롯해서 사회과학에서 뭘 합니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이름들 득표수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 규칙이 다 찾아진 거 아니면 15% 조작하고 20% 조작하고 5% 조작하고 15% 조작하고 35% 조작하고 표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동별로도 얼마 이름들 이동했는데 다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를 손을 못 보고 국정이 뭐 정상화 되겠다. 그냥 웃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선거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오기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 후보가 다 나오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냥 뭐 좋다 좋다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선거를 여러분들 장악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흔히 이야기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선거를 조작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범죄입니다. 그래 586 운동권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선거까지 훔칠 생각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친구들인 겁니다.
인간이면 보통 그렇게 본인들도 자식이 있을 거니까. 586 이름 결혼을 빨리 했으면 본인들도 이름도 손자 손녀가 막 나올 때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만져가지고 선거마다 다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마다 4.15 총선 4.15 총선 김남국이 선거 결과 김남국이 결과인 겁니다. 다 쇼를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게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건데 저것들이 인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 내공이 좀 생겨가지고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참 네.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를 정말 뼛속까지 파악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정말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좀 선물도 많이 해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무너지게 되면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나라 뭐 전세 사기, 예? 무슨 금수 완박, 예? 그 다음에 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여러분들 가혹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뻔뻔하게 그냥 국민들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개기면은 윤석열이 힘 빠질 거고 그럼 그때 뭐 예? 이걸 완전히 정치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국정 협력 안 하잖아요. 끝까지 흔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